10년 전 오늘 우리가 타고 있던 여객선이 조난을 당해서 모두 섬에 발이 묶인 채로 떠날 수 없게 됐지. 예이야, 오늘은 중요한 날이란다. 그래서 할미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. 이건 고향에서 온 물건이니 잃어버리면 안 된다. 그리고 할미가 가르쳐준 동요도 절대 잊지 마렴. 다섯 겹의 산에 숨겨진 작은 마을. 혹시 모르니 이 갑옷을 너에게 주마. 엄마의 할머니가 그랬지. 이건 저 멀리 있는 고향에서 온 물건이라고.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어쩌면 고향에 대한 모든 게 이 동요에 있을지도 모른단다. 인적 드문 숲속 오솔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지. 시간이 참 빠르구나.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벌써 늙어버렸네. 우리 아가 할미한테 오렴. 아이고, 많이도 무거워졌네. 너도 다 컸구나. 이게 뭔지 아니? 이게 바로 갑옷란다. 할미의 조상님들이 이걸 가지고 떠돌다 여기로 왔지. 이제 할미가 동요와 함께 이걸 너에게 주마. 강물 한 줄기가 졸졸 흐르고 야야! 우리 할머니가 방금 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봤어? 바로 이거야!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건 바깥세상에서 온 물건이래. 우리 조상들이 섬에 가져온 갑옷이라고 하시더라고. 참! 그리고 동요도 가르쳐주셨는데 뭐였더라? 사방에 웃음소리가 산속 가득 울려 퍼지네. 근 몇 년간 수위가 높아지고 있네. 수면이 점점 올라오니 생활할 공간도 없어지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높은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군. 엄마! 왜 그러니? 방금 물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어요. 갑옷은 죄송해요. 가족이 보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. 갑옷은 섬 중앙에 있어요. 나중에 물이 다 빠지거나 외부인이 오면 발견할지도 몰라요. 이봐! 찾았어! 나머지 반쪽이야! 병사들이랑 실랑이 하면서 힘들게 가져온 보물이 다 없어졌네. 배도 부서졌고. 자노미님 귀에 들어가면 분명 가만 안 두시겠지. 이제 남은 건 이 꼭두각시 무사뿐이야. 우리나 이 녀석이나 빠져나가긴 글렀다고. 망했어. 이건 아코 도메키가 아끼는 배라고. 우리한테 맡기자마자 이런 곳에 좌초되고 돈이랑 보물도 모두 잃다니. 이건 다 업보야, 업보라고. 금망할 꼭두각시 무사를 훔치는 게 아니었어. 우린... 조용히 해! 이건 아코 대장이 우리한테 맡기신 배야!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 해! 추추족... 어째서 추추족이 여기에... 야! 뭐 하는 거야! 살려줘! 살려! 어쩌지... 동동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... 동동아,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... 우리 동동이 집에서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니? 누가 날 구해주러 왔나? 감사해요. 정말 감사합니다.
장군님은 나쁜 사람 아니야. 우릴 보호해줬다고. 위험하다니까? 얘, 어디 가니? 어른들이 장군님은 멀리서 왔다고 하던데 옷도 장군처럼 차려입고. 아, 저랑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? 아니면 제가 꺾은 꽃을 드릴게요. 괜찮죠? 엄마는 장군님이 우리의 동료가 아니라고 했지만 장군님은 우릴 지켜주셨잖아요. 그쵸? 아, 참. 장군님은 나랑 말 안 하지. 그리고 엄마가 우리 고향도 장군님의 고향처럼 엄청 멀리 있다고 했어요. 너무 멀어서 기억나지 않을 만큼요. 장군님도 집이 그립나요? 오늘 한 방향으로만 배를 몰아봤는데 아무리 가도 배는 결국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더라고. 원인은 모르겠어. 말했잖아. 우린 여기서 몇 년 동안 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다고. 너희 섬 주민들은 뱃사람도 아니잖아. 우린 그 유명한 이나즈마 해적이라고. 항해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어? 배를 자초시킨 전문가? 있잖아, 이 해역의 안개에는 규칙이 있어. 아침부터 밤까지 지역에 따라서 안개가 조금씩 변하는데 한 곳이 짙어지면 다른 곳은 옅어지지. 내 추측이 맞다면 섬을 빠져나갈 출구는 어떤 안개 뒤에 있을 거야. 그 출구만 찾으면 다 같이 배를 타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어. 진짜? 그럼 빨리 바다로 가서 봐보자. 이 방향대로 파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... 지금 유일하게 부족한 건 강한 바람이야. 지금 계절엔 달이 뜨면 바람의 방향이 특별해지지. 진짜? 확실해? 그럼! 이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내가 다 알아. 저 암초는 뭐지? 자세히 봐봐. 이건 안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. 그렇구나. 신기루인가? 신기루? 네 말대로 안개가 거쳤어. 이제 바람을 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. 이 섬 전체가 몬드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야. 어떤 강력한 힘이 이걸 산맥에서 떼어낸 뒤 이 해역에 던져버렸지.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 전체가 전도돼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. 재밌군. 이것도 바람신 바르바토스의 걸작이겠지. 타이루크, 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잖아. 이제부터 바다새를 잡을지 조개를 주울지 네가 결정해주는 게 어때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?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고 아무데도 못 가는 걸 어떡해? 재밌는 거라도 하면서 시간 때워야지. 조개 죽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. 생각해보니 같이 조개를 주었던 건 우리가 어렸을 때뿐이네.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다니. 여기 물고기 구워 먹으면 분명 맛있겠지? 클레 물고기 먹고 싶어. 그럼 언니가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줄게. 대신 조용히 해야 돼. 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. 진짜? 바바라 언니도 물고기 좋아해? 난 먹는 것보단 잡는 게 더 재밌어. 어렸을 때 나도 언니랑 잡아봤는데 언니가 평소엔 저래도 어렸을 땐 동심이 가득했다고. 옛날엔 거북이도 키웠었어. 완전 의외지? 이상한
배고픔. 배고파. 물고기가 먹고 싶어. 왼쪽도 물이고 오른쪽도 물이네. 여기에다 미리 그물을 설치하면 썰물 때 지나가는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그물에 걸릴 거란다. 우와, 대단해요! 선조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. 이봐, 내 말 들리다. 섬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. 물이 밀려온다는 신호다. 빨리 산 정상으로 올라가. 어서! 이 덩굴을 잡고 위로 올라가! 뭐? 몇 대 동안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갇혀 있었다고? 어린 섬에 갇힌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세. 아무도 여길 나갈 수 없지. 세상에! 설마 우리도 여기에 갇히는 건가? 아니, 아니! 아이,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! 몬드, 리월, 이나즈마! 그런 곳에 비하면 이 섬들은 겨우 엄지손가락만 하다고! 리월? 에휴, 됐어. 그냥 여기서 열매나 따먹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지. 이 일대의 유적은 아주 장관이구만! 근데 왜 다 거꾸로지? 그건 몰라. 우리 선조보다 훨씬 먼저 이곳에 존재했으니 우린 여기 있는 석재를 섬 곳곳으로 옮겨 건축 재료로 재활용한다래. 드넓은 바다에 겁먹고 뒷걸음치지 마세요. 시도는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. 우린 안 해본 줄 아냐. 더는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. 난 난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수도 없이 봤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. 그러니 더는 위험한지 말거라. 다들 여길 떠나기로 했어요. 이제 할아버지만 남았다고요. 진짜 나갈 길을 찾았으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. 어휴, 그래. 한번 믿어보마. 모든 게 너한테 달렸다. 이보게, 여기서 졸면 입 돌아간다. 내가 대신 서지. 바다 상황은 어떤가? 응? 나 왜 잠들었지? 아, 걱정 마세요. 밀물 징조는 아직 없습니다. 아, 빨리! 빨리 섬의 소리를 울려! 밀물이 온다!